것은 스톰블루. 야, 존버의 승리다, 존버의 승리. 존버의 승리. 오늘은 더너버트 말고 그냥, 뭐랄까.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다시 커졌네요? 4K 때 이거 UI 되게 안 맞았었는데 지금 4K가 아닌가? 4K가 아닌가? 4K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예,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보이면 된 거죠. 자, 일단 3가디언으로 가고 있는 일단 외국인인 줄 알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로드 제네럴 우리 눕누비님께서는 한국인 유저입니다. 2가드맨 1센티널 로우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석적인 로드 제네럴과 빠른 티어를 타기 위한 그런 테크 트리를 좀 빌드 오더로 가고 있는 워프 스파이더 간의 대결인데 워프 스파이더 엑사크의 이 원거리 화력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가드맨들 입장에서는 센티널 정말 잘 굴려야 될 거예요. 얘를 탱커로 잘 굴려서 가드맨들을 오래 생존시켜야지 안 그러면 가드맨들 계속 갈려 나가면서 돈 줄줄 셉니다. 아무리 언패를 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워프 스파이더 딜이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엘다라서 유리대포는 유리대포. 워프 스파이더는 뒤쪽으로 좀 빠져있었고 좀 들어가서 아직까지 센티널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거든요. 겉만 살짝 좀 주고요. 언패를 깨부시면서 겉만 살짝 줍니다만 가드맨들도 지금 언패가 없죠? 이쪽 가드맨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언패를 하기 위해서 이쪽이라든가 가드맨들 슬금슬금 퇴장하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가디언 웨폰 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치까지 나온다면 임페리얼 가드 입장에서는 카타자 데빌 팀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겠죠? 중앙 쪽에 있는 비틀 포인트는 아무도 먹지 못해. 자, 유나, 너는 초보 유저가 아니다. 자, 가디언 웨퍼 팀 등장을 했고 번역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서 로드 제네럴 또한 체력이 좀 많이 없고 지금 당장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새로운 분대가 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가디언 분대는 좀 추천했지만 가디언 웨퍼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살짝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거 장군님이 근접으로 달라붙는 다음에 가드맨들 후드를 패야 되는데 예, 가디언 웨퍼팀이 있어갖고 이것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제압 걸렸죠? 센티널은 파괴됐고 다시 한번 뽑아주고 있는 상황. 사실 이 센티널이 다시 나온다기보다 카타찬 데빌팀이 나와주는 게 사실 제일 빠른 해결법이긴 하죠.
센티널 계속해서 교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뽑은 센티널 파괴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오는 이유는 수류탄을 던지기 위함인가요? 마나가 떨어지면 바로 피해야 돼요. 자, 센티널 또다시 한번 체력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디언 웨퍼티 때문에 제가 걸렸고, 수류탄 보자마자 리틀이 대주고, 베르그 쪽에서 왜 카타찬을 뽑는 걸 이렇게 좀 꺼려 하시죠? 아, 2티어를 바로 올라가시네요. 지금 현재 당장의 깃발이 엄청나게 밀리는 게 맞거든요? 예. 제가 볼 땐 맞은데, 후반, 최후반까지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티어를 올라가는 게, 가디언들이 있는 우리 엘다보다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은 상태라서, 카타차를 한번 찍고 가는 것도, 찍고 나서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피해주고, 그래서 중앙 쪽에 있는 것들 여전히 못 먹고요. 왼쪽에 있는 거 가드맨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디언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아. 자, 깃발 다시 못 먹게 막았고요. 이거 수류탄 맞는 순간, 군대 체대를 위험이 좀 큽니다. 바로 빠져나가죠. 오른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는 먹어줬고요. 여기 있는 가드맨들과 장군님 가지고 여기까지는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중앙에 포진하고 있는 가디언 웨퍼팀. 제압에선 벗어났습니다. 자, 사거리 벗어나서 들어가서 제압을 풀려고 했지만 쉽게 안되죠. 제압 걸리고요. 자, 올라가자마자 바로 키메라부터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2티어 올라가고 있는 웨베이 어셈블리. 미사일 런처를 달아줬는데, 이 다른 거, 이 센티넬 그럼 잃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돈을 투자하게 워낙 많아져서, 센티넬부터 먼저 빠져주는 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엄폐를 끼고 수리를 해주는 거 좋은 상타, 예, 좋은 판단이에요. 다른 지원 무대가 와야죠. 예, 키메라 오고 있군요. 키메라가 오게 되면서 이제 가디언 웨펀 팀들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수류탄 던전에, 근데 수류탄까지 던지면서 요걸 파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수류탄은 살짝 오버가 아니었나? 뭉쳐있다? 미사일로 저 던지기 딱 좋죠? 퉁퉁퉁? 아, 엄폐물이 다 막혔어요. 자, 레이스 가드 등장. 자, 빅토리 포인트는 461점 대 368. 확실하게 엘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브라이트레스 웨폰 팀으로 바뀌었어요. 브라이트레스 장비 달아져 있는 모습. 다만 이렇게 되면 제압은 없어졌기 때문에 가드맨들이 좀 활기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없어진 제압을 이 친구들로 좀 대신할 것 같아요.
엔젤스 버밀리언. 수환정님 반갑습니다. 게이투가 뭐죠? 게이투가 뭐지? 자, 레이스가드 이제 키메라도 순식간에 큰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압, 죽이면 제압. 그치, 그것 맞긴 하죠. 엄연히 틀릴만은 아니긴 해요. 자, 가드맨을 꺼내놓고 싸운다는데 이거 레이스가드가 가야죠. 레이스가드가 좀 너무 어영부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엘다 쪽에서 레이스가드 밀어넣고 가디언들 같이 밀어넣으면서 한꺼번에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 키메라 정도는 금방금살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레이스가드가 중보병이기 때문에 가드맨들한테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 플라즈마건이 달려있지 않은 이상. 아, 가드맨들 죽어나가기 시작하다 거의 다 제압되어 있기 때문에 뭉쳐있거든요. 그러니까 엄폐하고 있으니까 뭉쳐있으니까 데미지를 더 잘 받아요. 자, 오른쪽에서 오프스파이더 엑스크 죽음 위기까지 갔습니다. 엄마 이제 죽었으니 로봇이 되어 싸워주세요. 헤륜가드. 자, 파이어 드래곤 있죠? 자, 레벨 3 요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가 3티어도 좀 빨리 올라갑니다. 3티어를 곧 타겠군요. 외배 게이트 하나 더 설치해주고요. 아, 엘다 쪽이 진짜 깊숙하게도 들어와서 플러스 30짜리를 가져가네. 요거는 좀 뼈아플텐데. 아스트라 밀리타롬, 이게 임페리얼 가드가 자원을 많이 좀 털리긴 했어요. 반면에 그 많이 뺏었는데 그 자원을 많이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가 많이 뭐 버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전투 자체는 지금 가드맨들이 되게 잘 싸워주고 있긴 합니다. 수류탄 피하는 거 하며. 어, 이거 죽었다. 가드 한번 대체. 자, 엄폐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것까지 잃나요? 요거까지 잃으면은 요거까지 잡았으면 이거 엘다 확실한 패배였어요. 자, 깃발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수류탄 털구면서 등장하고 있는 아우타크. 이쪽에서는 헤비터렛으로 구성합니다. 아우터크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 아우터크 엘다 쪽에서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진 느낌인데. 자, 헤비터렛부터 먼저 파괴합니다. 수리하면서 싸웠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지금 사실 키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드맨들을 밀어붙여도 되거든요. 지금 전투의 분위기 상황이 살짝 임페리얼 가드 쪽 우리 눈누미님한테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주는 거 다크리퍼. 자, 근데 키메라 너무 맞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맞는 거 아닌가요? 잡았다. 잡기를 했는데 잡고 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결국엔 가드맨 두 분대 센티너 하나가 남아있네요. 1티어 때 그대로인데? 다크리퍼 등장.
아, 오따쿠. It is time to add to our war panoply. Strategic locations. Thunderstorm. Already. 가드맨들도 지금 솔찬히 레벨이 좀 올라서 생각 외로 아플걸요 지금 가드맨들. 자 근데 가 다크리퍼 다크리퍼 딜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직접 걸어주는 거 좋습니다. 자, 가디언들도 빠질 때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니, 가드맨들도 빠질 때가 된 것 같은데, 3레벨 가드맨이라서. 근데 리트리트 왜, 여기 이렇게까지 해서 수리를 한다고요? 너무 위험했던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렐리급 유닛까지 달리는 것 같은데 상대편 지금 레이스 로드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잘 들어왔다. 너무 잘 들어. 우와! 가디언 분들 또 하나 해체했습니다. 로드 제네럴 멜타몰이 되게 좋은데요, 데미지가 지금? 잘 뽑히고 있어요. 이거는 렐리급 유닛 무조건 나오겠다는 얘긴데 이렇게까지 모아놓고서는 리마노스 하면 좀 실망할 정도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깃발은 블루팀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 레이스로드 등장했습니다. 스톰로드의 등장. 바실리스케 포격 한번 받고. 자, 리트리타 주는 상황. 지금 입장에서는 딱 레이스로드만 잡으면은 만사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친구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센티널이 미사일 런처를 원거 그러니까 기관병을 바꿔야겠죠? 장군님은 리트리트하시고. 근데 죽겠다. 근데 아우타크가 근데 왜 장군님을 안 노리죠? 장군님 노렸으면 됐는데. 아무튼 스턴 한 번 더 메이고 갈 때 가더라도 스턴 하나 더 메이고. 자 발전기까지 들어와서 외배의 게이트를 지어줍니다. 나오는 것은 스톰로드. 자, 잡아내주고요. 존버의 승리다. 존버의 승리. 존버의 승리. 존버를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타이드를 뽑아내 주는데
빅토리 포인트 359점 대 19점. 빅토리 포인트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빅토리 포인트 때문에 사망하면 그거 정말 아쉬울 것 같거든요. 이제 빅포 절대사수 여기쯤에다가 타워 받고 얘가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거 두 개를 다 막아야 돼요. 무조건 엘다 쪽에서는 엔젤스 버밀리언 그러니까 파이어 드래곤 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임페리얼 가드의 주특기 알바끼 들어가야죠. 알바끼 리말러스만 한데 여기 딱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전형적인 임페리얼 가드식 전술이긴 했다.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서 기갑으로 역전승하는가. 레이스 가드 깃발 먹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근데 죽는 속도가 더 빠르다. 사이에 피 절반까지는 깎아내기 성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턴 한번 먹어주고요. 어 근데 레이스 가드 여기서 체력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바로 충원. 잡아야 되는 건 외배 게이트입니다. 사실 요거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문제죠. 가드맨들 근접 붙어가지고 사격 못하게 막아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외배 게이트 있다는 걸 일단 확인했으니까 파괴해야죠. 크리퍼 센티넬 파괴하는 성공. 자, 수혜하죠. 시리즈 반갑습니다. 자 14점에서 계속 빅토리 포인트 방어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떨어지는 것은 오프 스파이더인데? 예스 예측 성공. 자 거치팀 잡아내준 건 좋아요. 이거 헤이와이어 그레네이드 이렇게 던져내면서 지금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게 좋을 텐데 아직까지 2티어인 게 좀 너무 아쉽거든요? 엘다가 아직까지 2티어라니.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죠? 방산 미립니다, 이 정도면.
저도 사실 왜 오프스파이터를 가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후반전 가니까 엘사가 정신력이 확 떨어지긴 했어요. 오프스파이터 그냥 갈렸어요 지금. 오프스파이더로 깃발을 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갈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헤비 터렛 하나 더. 엘다가 지금 급해서 그래, 급해서. 거의 다 왔는데 못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급해서 하는 건 알겠거든요. 브라이트레스 에폰틴, 파이어 드래곤, 아우타크. 아우타크를 가디언으로 탱킹하면서 훅 들어가서 빨리 잡고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요거 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엘사 입장에서도 지금 병력이 충분해서 스톰로드를 잡을만한 기회는 있어요 아직. 자, 51점 대 14점 양쪽 다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파이어 드래곤 사망. 1점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50대 13 멈춰있고요. 저라면 리마너스를 갔을 것 같긴 해요. 설마. 아이고.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잘 버티셔서